네, 안녕하세요. 결혼작사 이혼작곡 서동마 구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마라는 캐릭터는 좀 뭔가 비밀이 있는 캐릭터다. 넘기는 동마가 계속 있어. 저는 저녁에는 아예 밖에 안 나오거든요. 되게 집돌이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그 하루 종일의 컨디션이 확 좋아요. 글로벌한 배우가 되고 싶은 게 궁극적인 꿈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촬영이 아침 새벽 첫 씬이면은 오히려 막한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그랬어요. 웨이트를 하든지, 만약에 웨이트 할 여건이 안 되면은 한강을 뛰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운동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좀 본인 컨디션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그 하루 종일의 컨디션이 확 좋아요. 그 운동을 맨날 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건데, 진짜 일어나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한 듯이 운동을 가요. 근데 그 운동을 함으로써 제 자신의 뭔가 정신적인 것도 좀 힘들고 그럴 때도 그게 잡아주고, 제 루틴대로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아, 네, 요즘에는 많이 느껴요. 요즘에는 저희 스태프들이랑 같이 식사하러 가면은 진짜 웬만하면 다 알아봐 주시고, 뭐 이렇게 장 보러 가도 이렇게 좀 많이 알아봐 주시고, 진짜 인기를 실감을 하죠, 요즘엔. 그러니까 제가 10살 때 저희 가족이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한국에 나온 거죠. 그냥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어떤 기획사에서 한번 연기를 해보자고 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연기 트레이닝을 받으면서부터 이제 연기에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때는 이제 나이가 어렸고 정말 생각이 깊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나왔어요. 지금 같은 신중함이 있었으면 그때 절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가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나왔어요. 어쨌든 저는 그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 데뷔조차도 엄청 길었고, 데뷔하고 나서 지금도 엄청 길었으니까, 어쨌든 그 기간이 굉장히 굉장히 길죠. 몇 년인지 저는 잘 세어보지도 않아서 모르겠어요, 사실. 작품 하나하나를 하면서 진짜 종이 한 장같이 이게 조금 조금씩 쌓이잖아요. 근데 그게 쌓였을 때 이거를 그냥 다 버려버리고 어디로 간다는 게 이게 되게 아까웠어요. 이게 별게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게 되게 소중했고, 이거를 버리면은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제 생각에는 운동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스스로 다스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무슨 일이 있던 간에 항상 루틴은 똑같아요. 제가 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이제 한 9시나 10시쯤 자서 보통 한 4시, 5시에 일어나요, 항상. 그리고 6시 운동을 가고, 한국 나왔을 때부터 계속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제 정신도 잡고, 뭔가 완전히 막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데 그것도 되잡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도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완전히 막 노는 사람으로 보는데, 근데 저랑 아는 친한 지인들은 다 저한테 할아버지라 그래요. 완전 바른 생활의 표본이라서 저는 저녁에는 아예 밖에 안 나오거든요. 되게 집돌이고 사람들이 약속을 잡더라도 대부분 점심에 잡지 저녁엔 거의 안 잡아요. 일찍 가서 자야 되기 때문에. 이 동마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을 언제 느끼냐면, 그 동마 헤어스타일을 하고 마스크를 써도 되게 많이 알아보셔요. 근데 머리를 뭐 지금처럼 하거나 살짝 바꾸면은 마스크를 벗어도 잘못 알아보시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다음 작품은 동마랑은 완전히 다른 그런 캐릭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다음 작품을 빨리빨리 한다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고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마는 뭐 이렇게 각 잡혀 있고 딱 뭔가 좀 이렇게 갖춰지고 되게 그냥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망가지고 좀 이렇게 풀어지고, 뭐 장르로 따지면은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거, 그런 좀 편안한 그런 연기를 하고 싶어요. 좋은 배우요? 좋은 배우의 정의는 사실
그걸 정의를 내릴 순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배우는 다양한 이미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연기자가 좋은 연기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장르 가리지 않고 모든 배역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연기자가 되고 싶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특장점은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타일링에 따라서 정말로 머리만 바뀌어도 어떤 분들은 진짜 못 알아보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다양한 캐릭터들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계기는 그거예요. 그 김경남이랑 다른 분이 계셔요, 연기자가. 그래가지고 그게 혼동이 너무 많으니까 이름을 계속 바꿔야겠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작품에 캐스팅이 되고 아 캐스팅이 됐으니까 이 드라마부터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름을 바꿔서 가자 해서 작명소에서 이름도 받아보고 이름을 좀 했는데 괜찮은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작가님이 들으시고 이 이름은 어떻게 했냐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처음 들었는데 좀 너무 특이한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랑 회사랑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많이 상의하다가 어쨌든 그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 이름에 지금 장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저희 드라마가 넷플릭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국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외국 분들이 되게 부르기 쉬운 이름이어서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일 가까운 목표는 이번 해가 끝나기 전에 동마랑은 전혀 다른 그런 캐릭터로 다른 작품에서 이제 찾아뵙는 게 그게 목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목표는 사실 많은 연기자분들이 다 똑같겠지만 글로벌한 배우가 되고 싶은 게 궁극적인 꿈이에요. 네. 아, 오늘 인터뷰 너무 편하게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부배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